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는 문항을 제시했습니다. 최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어서 만약 민주노총이 직접 창당에 나설 경우 노동계의 정치적 분화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통상적인 의견 수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민주노총 산하 한 조합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설문조사입니다. 내년도 정치사업 수립을 목적으로 모두 14개의 질문을 던집니다. 이 중 12번은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묻는데 6가지 답안 중 첫 번째가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입니다. 조합원들의 창당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답안입니다. 실제 100만 조합원의 조직력을 갖춘 민주노총이 창당에 나서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의석까지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.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1등한 3%만 얻으면 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종교단체, 시민단체, 이익집단 뭐 이런 그룹들이 되면 정당이 과잉화되는 거죠.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민주노총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 민주노총이 어떤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노총이 정치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. 민주노총은 정치사업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현 정부를 지지할지 강력 비판할지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일노총이 된 것과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통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각종 정부위원회의 참석 비율 재조정을 거듭 요구했습니다. TV조선 정은혜입니다.